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테마기행을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하늘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울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 여기. 아, 지금을 울산을 만든 산업. 맞습니다. 산업. 제 뒤로 보이는 저 석유화, 제 왼쪽으로 울산대교 밑에 자동차,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바라보이는 이곳이 조선입니다. 특히 이 조선업은 방어진을 중심으로 발달이 됐죠.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자 울산의 또 방어진의 저 동해를 지키고 있는 방어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겨울의 맛과 정취를 향해서 찾아서 한번 테마기행길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레디 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패를 만드는 동시에 겨울의 맛을 실어 나르는 고깃배가 오가는 울산 방어진. 알고 떠나면 두 배 더 즐거운 방어진 겨울 별곡 지금 시작합니다. 한적한 이곳은 조선소 공업용수로 쓰던 저수지를 공원으로 만든 산책로. 바다와 가까운 곳에 저수지가 있는데 주변이 다 이렇게 소나무로 인해서 푸근해요. 이 겨울에도 상록수지, 상록수. 이 울산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망대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다리도 있고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바다도 있고. 이 저수지에 비친 이 소나무의 초록 색깔 좀 보세요. 바로 쓸어내가지고. 이 자연 그대로의 색깔 아닙니까? 아마 코로나도 이런 데 오면 다 이거 금방 종식될 것 같아. 와, 꼼짝 못하죠. 그리고 여기 방어진이 울산 바람은요, 동해 바람이라 그런지 겨울인데도 칼바람이 아니라 선선하고 훈훈한 바람 같아요. 자, 그럼 또 도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1972년 조선소가 문을 열면서 전국의 노동자들은 동구로 모여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모인 곳엔 뭐 시장이 생겨났죠. 여기 지금 동울산 시장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극성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요, 여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여기 붐벼가지고 다니질 못할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붐볐던 곳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따끈한, 아, 야, 이거 국물 생각이 나는데. 시장은 역시 분식이죠. 와, 역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26년. 에? 26년. 와, 그럼 그때도 여기 만세대 아파트 있었어요? 그때는 만세대 아파트 있었고, 요거는 새로 지은 거. 새로 지어서 새로 입주한 거죠? 여기는 이 시장 얼마 됐어요? 83년도, 4년도. 그럼 몇십 년 된 거야? 예. 한 30년 됐네? 36년 됐죠. 35, 6년 됐죠. 계산 참 빠르시네. 역시 장사하시니까 딱 30몇 년, 나는 한 30년 됐나 했더니. 요즘은 이 시장 어때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이고, 어려우시죠? 말이 아니죠. 그래도 평소에는 사람이 많을 판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기는 좀 했죠, 중간에. 그런데 이제 중국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안 좋고 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요즘에는 그렇죠. 지금 또 동구에 또 발생자가 자꾸 나오니까 걱정이죠.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많죠. 코로나 끝나면은 언제 끝나겠어요? 그게 오래 끝나지 뭐야. 코로나 좀 잡아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뭐가 얼마나 세다고. 좋다. 좋네요. 여기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음식이 좋아요. 찬 거보다는. 응? 김이 아주 모락모락나잖아. 응? 야. 코로나가 앗아간 사람들의 온기. 하지만 매서운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 또한 사람이지요. 곧
사람들이 북적이는 날이 오겠죠. 여기 오니까 이 골목길에 이런 게 또 있네요. 2층 아파트는 아니죠?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도 남아있어요, 2층짜리가. 저기 장독대 보세요. 참, 네, 정겹죠? 네. 여기다가 약간의 야채도 좀 꺾어놓고, 상추 같은 거. 이 직접 집에서 아마 메주 같은 거 담그시는 것 같아요. 이게 메주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그냥 살아있잖아, 집도 지금. 곰팽이 안 슬고. 아직도 발효가 덜 된 거예요. 보세요. 아, 오랜만에 참 메주 보네요. 예. 저건 또 뭐예요? 건전지. 그걸 함부로 안 버리고, 요게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서, 응? 여기다 집었네. 이거 아기자기요, 저렇게? 응? 소나무 이렇게. 아, 거기에 여섯 송이나 들어가 있어. 이걸 회양목. 응? 회양목을 키우시고. 야, 여기는 보니까요. 여기도 이거 연립주택이 생길 때 같이 생긴 그런 구멍가게 같아. 옛날에는 구멍가게죠. 지금은 요즘 마트라고 하는데. 주인보다 먼저 우릴 반기던 이 소리 기억나시죠? 겨울을 나는 작은 화분들도 구석구석 자리를 차지했네요. 겨울에도 이건 좀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건어물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네. 다 만물이에요. 응? 계속 울리는 띵똥띵똥에 그냥 드디어 주인 아주머니가 응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차예요? 이거 보이차인데. 이거 보이차가 비싼 건데? 비싼 차인데. 어이구, 어떤 거 따뜻한 차. 이게 보이차래, 보이차. 비싸. 일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손길이 따뜻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따끈따끈하네 아주. 이게 저기 뭐야, 만세대 아파트보다 더 먼저 들어왔다면서요. 이게 최초로 지은 아파트, 연립이에요. 그때는 이게 이거 뭐 이런 거 보고 구멍가게라고 그랬지 않나요? 그렇죠. 구멍가게가 만물사계야. 모든 동네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멍가게로. 없는 게 없잖아. 그런데 이거, 이것도 파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손님들이 하나씩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화분? 네. 이제 겨울이라 안에다 들러서 그렇지. 그냥 다 한 손님들이 하나씩 이제 주신 거야? 예, 띄어다가 저희 집 앞에다 그냥 이렇게 소복이 놔두고 가셔요. 아. 그러면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수문을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자랐구나, 그런 거. 네, 자란 거. 요즘 어느 구멍가게 어느 마트에 가면 저런 화분이 이런 게 있겠어요. 우리 사장님이 얼굴 보니까 인심이 좋으셔. 그리고 동네에서 인기가 캡이야, 보니까. 아,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갖다 맡기면 이거 잘 키워주고 보관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먹고 오네요. 저 우리 먹고. 네. 자가 우리 동네 캡이지. 누가? 저 고양이가. 아, 쟤? 쟤 이름 뭐야? 먹보야. 먹보야? 야, 야, 엄마가 부른다. 먹보야? 야, 아니, 잘 먹었구만. 아주 먹어보니까 그냥. 어이, 우와. 그래도 사람 말을 또 잘 알아들어. 응. 사람이 정이 있잖아요. 이게 정을 붙이면은 이 동물도 또 좋아한다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냐, 못해주는 거냐. 나한테 봐주니까. 동물들이 얼마나 잘해. 가만져봐요. 집과 집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 연립주택처럼. 그전엔 이웃 사이가 꽤 돈독했잖아요. 옆집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오늘 저녁 메뉴는 뭔지 훤하게 알던 그 시절이었죠. 차투리 땅도 안 버리고 작은 나무도 살리고 길 고양이도 잘 먹이던 같이 살던 그때. 여기로 오니까 오랜만에 그 풍경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이거 씻어야 돼.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리고 참 이런 걸, 이 집은 참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집이라서 이런 걸 다 아는 거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코로나 시국에도 도움이 되네요. 입김 나는 겨울 되면은 기 모락모락 나는 이 돼지국밥 한 뚝배기 간절하시지요. 고긴 다 어디 갔어? 고기 저희가 일부러 잘게 손질을 합니다. 드시기 편하게 하고.
남녀노소 좀 드시기 편하시라고 잘게 손질하고. 네. 드실 게 편하시게. 아, 특. 드실 때 편하게. 슬, 먹을 때 편하게. 네. 예.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될까? 소화도 잘 되시고. 그렇겠네. 잘 되는 거 잘. 사장님이세요? 저 손자입니다. 누구 손자? 할머니의 이제 손자. 저분, 네. 저분이 네. 할머니세요? 네네. 아, 그래요? 저 할머니는 50대인데 완전히 젊어가지고. 저건 옛날 모습이시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예. 아버지가 물려 받으셔서 우선 부모들이고. 어, 그럼 우리 손주라고 하니까 손자가 3대째 되겠네? 네. 할머니, 아버지. 이야, 진짜 이 맛의 전통을 가지고 있구만요. 근데 저희가 쌀뜨물로. 어? 쌀뜨물. 이 국물을 뭘 만들어요? 쌀뜨물. 쌀뜨물? 네. 아, 그래요? 아, 야, 맛이 고소하다. 다른 거 그냥 맛이 그냥 짧은데 이거는 깊이 들어가서 깊은 맛 보는 것 같아. 와, 맛 좋네. 하루에 한 번씩 꼭 손자도 들어요? 네, 저도 1일 2국밥. 1일 2국밥. 일을 하루에 두 번 먹는데요. 점심, 저녁? 예. 와, 맛있으니까 먹을 거 아니야. 응? 만약에 이거를 요약해서, 우리 국밥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국밥은 무엇이다? 옛 추억이다. 아, 곡도 많은데. 그게 옛 추억이다.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지금 오시면은 옛날에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같이 오시고 그랬던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또 아 데리고 오셨던 아 계속 그냥 네. 전통을 이어가는구만. 예,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네. 자기 본인도 어릴 때 왔던 집을 자기 밑에 자식들이랑 같이 오는 걸 보고 또 아 진짜 가게에서도 그런 추억을 좀 느끼고 있고. 추억이 대물림되는 데는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는 따뜻한 배려도 한 몫을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개 근로자분들이라고. 그분들이 일하시고 오셔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빨리빨리 소화시키고 내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뱃속에 참아. 소화 안 된다고. 여기 딱 와서 그냥 먹겠어요? 한 잔의 소주와 하루 피로를 딱 국밥에 잊어버리는 거야. 한이 국밥 먹으면서 하루에 피로를 싹 씻는 거. 이게 국밥의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배고픈데 주머니는 가볍고 바쁘지만 든든함이 필요했던 노동자들에게 이 국밥은 한 끼 그 이상의 의미였겠지요. 박어진의 옛 모습을 보러 왔는데 아, 옛 모습은 찾을 필요 없고 좀 새로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대식 건물을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게 그렇게 최고 오래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아마 울산에서도 거의 제일 오래된 목욕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아니 이거 변신 중이네. 방어진 항에는 근대 100년 역사의 흔적들이 아직 골목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오래도록 한자리를 지켜온 풍경과 세월 따라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해온 풍경이 교차합니다. 이건 막힌 거 아니에요? 다 골목이 막힌 골목 같은데? 이런 텃밭도 있고. 아주 정겹네. 끊어질 듯 계속 이어지는 골목길. 오, 막힌 것 같은데 여기 또 뭐 있어요? 이건 진짜 2층 집인데 아, 약간은 그 적산 가구 냄새도 나면서 이 형태가 아, 지금 뭐 사람이 살고 계신다는 소리 뭐 없네.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 무예토. 아니 이건 명태가 아니고 안동댁이라고 했어요. 응?
안동 때. 이게 이제 안동에서 고향이 안동이신 모양이구나. 아, 예.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나비 골목 보니까요. 차는 다닐 수 있는 차도는 아니잖아. 이런 데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차 안 다닐 대신 있는 고양이가 드나들고. 동네 어르신들이 또 저 놀고.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또 얘기 대화도 나는 거야. 예? 아주 훈훈한 동네 인심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이런 골목에서. 근데 지금 이게 다 좀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지. 나비야. 나비야. 아니, 여기 고향 또 있어. 여기 숨는 것 같은데요? 아, 호랑이 같아. 이리 와, 이리 와. 눈매 좀 보세요. 고양이 눈매. 시간이 잠시 멈춰버린 것 같은 골목. 정막을 깨운 건 또 다른 변화의 소리였습니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어? 야, 이게 황오진 철공 조선소 자리예요. 보니까. 근데 지금 아마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 뼈대만 남겨놓고 좀 공사 중인데. 아, 시끄럽네요. 어? 그래도 다른 건 다 허물고. 새로 정축을 하지만은 저 오래된 소나무 보이시죠? 저건 그대로 남겨 있습니다. 저게 아마 증인일 거예요. 저게 이 자리를 보고 지켜준 그런 소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천년이나 된 이 소나무인데 이게 지금 보호소로 지정되어 있어요. 와, 이 천년이 말이 천년이지 이게. 이 나무 가지가지 하나마다 아직도 싱싱해요, 푸르고. 야, 이 천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지탱이 왔어. 야, 이거 아마 어른으로가 두 사람들이. 보세요. 와, 뭐야, 하나하나가 완전히 거북이 등. 천년 세월을 이렇게 지켜온 하나의 예술품 같지 않습니까? 그림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이거 제 마음대로. 응? 와, 이 뱀모 용 모양이야. 섣불리 가늠할 수 없는 천년의 시간. 앞으로도 방어진을 잘 부탁해요. 돌고 돌아 다시 여기는 바닷가. 분주한 방어진과는 달리 한적한 여유가 느껴지는 이곳은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원래 동해 바다 하면은 수심이 깊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산진이라고 해서 옛날에 여기 나루이지 뭐 일산 나루. 수심이 아주 낮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배가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잔잔한 품을 내어주는 일산진. 지금은 일산 유원지를 줄여가지고 일산지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요. 얕은 수심과 고운 모래가 빚은 이 해변에선 배도 사람도 잠시 쉬어갑니다. 이 방어진 좀 독특해요. 좀 묘하지 않아요? 바다 근처에 바닷가에 이런 보성객 전시관이라고. 여기 보니까 항일 독립운동의 터전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성세빈 선생님의 성독비가 여기 세워져 있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일본이 살던 적산 가옥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인들에게 저항했던 그런 의미 있는 장소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울산은 그냥 산업도 주로 많았지 이런 역사, 운동의 터전의 역사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코로나로 닫힌 문을 잠시 열었습니다. 이런 곳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관계자 되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방어진 그 지역 자체, 여기 울산 동면이 원래 그 어업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부터
그 일본인들의 수탈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고, 네, 그러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보면 그 무장 투쟁 운동도 했었고, 네. 그 일환으로 그 반면에 또 애국 계몽 운동도 또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자리 자체가 그 보성학교 터였습니다. 그 운동장, 소위 말하는 마당이었고요. 예. 그전에는 그 성덕비가 하나만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송세빈 선생의 성덕비도 제가 봤어요. 예. 송세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이제 이 보성학교 설립자십니다. 선수 이제 이 땅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도 사제를 털어서 예. 제공하셨어?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고마운 뜻으로 1940년도에 보성동창회라는 이름으로 그 돈을 모아서 송덕비를 송덕비를 세웠죠. 그렇군요. 일찍이 아마 어업권 수탈에 있어가지고 그 전부터 아마 항일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어진 사람들의 네. 정신력이 네.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저항에 대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적산가와 거리가 있는 건 알았지만은 정작 일본에 맞서 싸웠던 보성학교의 존재는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목숨 바쳐 방어진을 지킨 선조들이 있어 지금의 울산이 있는 거겠지요. 소나무들이 참 예쁘죠? 이야, 이게 글쎄 초초고만 한 100여 년 안 됐겠어요? 큰아름이네. 이야, 참 그 기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소나무 화이팅! 곰솔 화이팅! 이 소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는 것보다 질비하게 멋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을 찌를 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소나무가. 이게 우리나라 소나무예요, 곰솔이라고 하는. 일명 해송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이제 변함이 없어요. 등대를 지키던 나무들이 하늘 높이 자라면서 등대는 이제 기능을 멈췄지만 그 대신 지나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아늑함을 건네줍니다. 이 길을 지나서 대왕암을 돌면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낯선 겨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야, 그림 좋네요. 자, 푸른 동해 바다, 하늘 저물지요. 한 턱의 그림 같습니다. 솔집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왜 노란 꽃이 있어? 네? 이거 유채인데? 아니 뭐 유채는 봄에 피는 건데 왜 이 한겨울에 유채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짓이야? 누가 일부러 여기다 씨를 뿌린 건가? 예? 여기 방어진에 왔는데 무슨 지금 12월 달에 새해를 맞이해서 축하해 주러 왔나? 이거 완전히 푸른 바다 아래 유채꽃이 노란 물결을 이룬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소리 들으시죠? 파도 소리.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어르신들? 개? 아, 개가 있어요? 돌을 뒤집으면 짠! 작은 개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개 잡고 고동 따는 게 도착이잖아요. 요기 해먹어요? 음식을? 하면 되죠. 살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떡 쪄가지고 튀기면 튀겨도 돼요. 아 튀겨. 아 튀겨 먹는다. 한테는 혹시 나는 거 봤잖아요. 튀기면 말하게 되잖아요. 예. 아니 술안주네. 그렇죠. 네. 튀겨 바삭바삭하거든요. 지금 이거 가지고 라면 끓이면 돼요. 아, 라면 끓이실 때. 여기 무슨 제주도 같아요. 네? 여기가 무슨 뭐 여기 중공업 있고 무슨 뭐 그렇겠어요. 이렇게 멋있는 곳에 저 부지런한 부부는 나와서 여기다 개를 잡고 말이죠. 아,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조금
생소하면서도 마음이 좀 설레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유채꽃 보세요. 여기가 누가 어디가 여기가 울산이고 방어진이라고 그러겠어요. 여기가 완전 제주지 여기가. 바다가 있고 파도가 있고 개가 있고 유채가 있고 여기다 말 한 타엔만이만 풀어놓으면 이게 제주지요. 그 멀리까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왜 가겠어요? 여기 오지요. 와, 자, 이런 그림을 어디 가서 보겠어요? 와. 홍업도시 울산 방어진만 떠올렸을 때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죠. 다양한 매력이 있는 방어진 곳곳을 둘러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고요했던 바다와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며 다시 고개를 빼꼼 내미는 해. 지금 방어진항에 해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광경을 바라보세요. 자, 이 잔잔한 이 방어진 항구가 호수 같지 않습니까? 네. 아주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이 방어진 항구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시작되는 방어진의 하루는 동틀 무렵 가장 활기를 띱니다. 우와! 이건 뭔 센서 이렇게 많아, 이게. 에? 이게 다 가자미 모양이야. 우와! 이건 아고. 우와! 팔딱팔딱 뛰어. 살아있어, 아직도. 야, 이건 상어 같은데, 상어. 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생선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고. 와, 이거 좀 분류하시는 건가? 크고 작은 거로? 어. 이야, 저 크다 이거는.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아, 이 뭐야? 경매 시작한다는 거네. 경매 시작하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저거. 저기 좀 경매. 지금 저 경매가 열렸어. 경매 시작과 함께 바삐 돌아가는 방어진 항의 시계. 여긴 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게 뭔가요? 고래 잡힌 거예요? 아, 그물에 걸린 거. 아, 잡으면 안 돼요. 그물에 걸린 거예요? 잡으면. 고래의 도시 울산에서 진짜 고래를 보다니. 와, 이게 무슨 고래예요? 링크 고래예요. 저희가 어장 땡기다가 네, 땡기다가 자기가 이제 돌아댕기다가 울어서 실수로 이제 뭐 먹이 먹는다고 물잖아요. 예. 물면 자기 몸에 감겨갖고. 아, 자기 몸에 감겨서 숨 쉬러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오니까. 아, 숨 저희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어, 그물 친 사람이야, 그물. 예, 이미 저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밑에 있는데. 이게 자주 걸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의 로또죠. 바다의 로또. 예. 근데 이 고래는 이건 큰 거 같지는 않죠, 민크 고래? 예, 새끼, 새끼. 새끼야? 예, 이게 새끼. 발견도 많이 한다면서? 예, 예. 그러니까 민크 고래만 잡혀요? 잡히는 건 일단은 주로 민크 고래가 죽어서 많이 올라오고요. 아, 민크 고래가. 예, 죽어서 많이 올라오고. 살은 상태로는 올라온 건 제가 아직 한 번 못 봤어요. 네, 살면서 이제 보이긴 하는데. 보이기만 하지. 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해바다에 민크 고래가 많이 있군요. 예, 일단 지나가는 길목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아, 민크 고래구나 이게. 응? 저 배 이름이 만수야, 만수. 우리 아들이 하는 건데 이 배가. 김아, 그 줄 조금 생겨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새해부터 운수 대통입니다. 이게 새끼라고 해도 끌어올리니까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생전 태어나서 고래 이런 거 처음 봤나.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연해.
완전히 빨래판 같아. 부들부들. 아주 제가 방어전 와가지고 오늘 좀 횡재했어요. 제가 고려 언제 봅니까? 와. 옛날에 방어진에서 고래가 잡혔다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고래를 보는 날이 올 줄이야. 이야, 정말 오래도록 기억날 것 같은 장면입니다.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더니 시원한 국물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겨울에 방어진에 오면요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 얼큰한 가자미찌개. 와, 흉태워라. 이야, 아주 침샘이 돌아. 침샘이 돌아. 자, 아침에 우리 경매하는 거 봤죠? 자, 밍크고래 올리는 거 봤죠? 각가지 생선을 다 구경하고 나와서 좀 한 것도 없는데 아침부터 이거 구경하느라 보니까 좀 시장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여기 자, 제가 앞에 있는 이게 김치볶음. 요게 가자미구이. 요게 아침에 신선하게 잡아 올린 가자미로, 참가자미로 매운탕. 야, 이 고기가요, 이 가자미 고기가 이렇게 탱탱해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 살이 이렇게 탱탱하잖아요. 생 참가자미. 뭐 식감이 다르죠. 이 씹는 맛이. 꼬들꼬들 쫄깃쫄깃. 냉동이나 철진한 거는 이런 맛이 안 나오죠. 이런 맛을 어디가 보겠어요. 방어진이네 와서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런 걸 먹는 거지. 꽁꽁 얼었던 몸이 가자미찌개 한 술에 사르르르르. 김치 넣고 끓인 이 볶음은 나 처음 먹어봐요. 이게 또 별미더라고요. 방어전에 살아있는 모든 생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가자미 복, 예? 이 싱싱한 복, 김치 복. 단단해! 단단해! 진짜야.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요. 아침에 경매하던 분들, 배에서 하역 작업 하시던 분들, 그 노동자들이 다 오르죠. 반반하겠잖아요. 어? 그렇게 일하고 오면 밥 마실 때도 저절로 나죠. 저도 밥만 나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아요. 가자미 구이를 전 잘 몰라 어떻게 먹는지. 그러니까 우리 PD가 알려주는데 이렇게 떠서 먹어야 이게 제 맛이라는 거죠. 이렇게 먹어야. 어? 살 아니다. 이야. 통통해가지고 아주. 요즘 가자미가 제철이래요. 방어지면. 아, 색깔이 어디로 가? 아, 이거 시원한데 뱃속이 뜨끈뜨끈으로 다 타서잖아요. 역시 입맛, 역시 입맛이야. 에? 제철에 먹는 생선은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럼 가자미찌개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아마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갔네. 그렇게 아주 완전히 방어진 날씨가 아주 한 봄 같아. 봄 날씨. 저쪽은 아까 젖은 것만 있었는데 여긴 다 말리는 것만 있어요. 다 말리고 있잖아. 온통 가자미도 말리고 명태도 말리고 온통 그냥 다 지금 건조시키고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자미철입니다. 요즘 가자미철이에요? 예. 이건 지금이 가자미철이고. 예. 제일 맛있을 때고.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 예. 알이 꽉꽉 차 있어가지고. 예. 지금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이거 참 실하네요. 다른 것보다. 근데 왜 어떻게 대가리가 잘린 것도 있고 안 잘린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다양 각자 놀아요? 아, 왜 그래? 그거는 머리 붙이고 예. 아, 큰 거는 붙이고? 예, 붙이고. 또 이런 거 자르는 이유는 네. 그물에 걸려가지고. 아, 상처 입었구나. 상처 조금 입은 거 이런 거는 여기 붙여놓으면 머리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있으니까 안 예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잘라버리고. 예.
이로 자른 거는 제사상이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지. 멀쩡한 거 머리 있는 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다고 예. 다 머리 붙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제 설 사람은 머리 붙은 걸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참가자면 같은 네. 경우에는 반은 붙이고 반은 아예 떼버리거든요. 예. 아, 요즘이 제철이군요. 예, 지금이 제철이라 아직 꽉 찼어요. 예.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지? 난 여기서 나고 여기서 크고 여기서 다 늙었습니다. 방어진에서? 예, 바로 요 뒤에서. 우리 어르신이 누구 엄마라고 그러던데? 우리 딸 공주 엄마. 아, 공주? 공주같이 예쁜 모양이네. 너무 못나가지고 좀 이쁘지라고 공주라고 해놨어. 아, 말씀 참 재밌으시오. 이거 창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이제 근 40년 다 됐습니다. 40년. 아주 강산이 네 번 변해가지고 이더 그 시절에 이 방어진 어땠어요? 40년. 여기는 지금 요 앞에 요 건물 여기까지 다 바다였어요. 아. 매축을 해가지고 집이 아, 지어졌고. 그럼 이거 메꾼 거예요? 요만큼 메꾸고 또 요만큼 메꿔 나가고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메꿔 나갔고. 아. 점점점 이제 바다가 줄어요. 그렇군요. 이 방어진 항이 아주 어항같이 예뻐요 보니까. 이게 자꾸 줄으니까 바다가 적어지죠. 예, 그럼 이건 거의다가 여기 동해 앞바다 방어진 항이 이 바다에서 잡히는 거죠. 예, 예, 예. 야, 이거 어덕자원이 풍부하군요. 이 가재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응? 여 울산에는. 예. 철마다 바뀌어. 그래도 제일 추가 가재미죠. 예예. 울산에. 방어진 하면 거의 방어진 가재미를 얘기하더라고. 한 80%가 아마. 동해바다 우리 울산서 날걸요. 그렇죠. 어, 그렇죠. 예. 그래서 방어진 하면 다 가재미예요. 뭐. 예, 그리고 유명하고. 예. 그러시구나. 이걸 해서 하여튼 뭐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 뭐 애들 뭐 출가도 시켜 장가 보내고 공부시키고. 보내고 장교 보내고. 그 돈도 많이 버셨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왜? 예?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게 다 바쁘신 거죠. 이 장갑 좀 벗어보실래요? 장갑 벗으면 안 돼요. 왜? 더러웠어. 네. 아니야, 나도 아니야. 손 좀 보려고 그래. 내가 어르신들 공주 엄마. 네. 내가 나도 손이 좀 더럽거든요 이게. 아침에 손이 아주 많이 더러워요. 흉해요. 야, 내가 손금을 볼 줄 알아서 그래. 내 손금 받으시려고. 응. 아. 손금은 좋은데. 부자 되겠는겨. 아니 이게 뭐 이 나이에 이제 부자 되면 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이 손이 금이 좋아서 이게 부자 손이거든 이게 이렇게. 아이고. 이제 그만 잡으소 할매소. 할매소는 말고 많이 잡는 게. 아니. 아니 하도 말씀도 잘해주시고. 또 원래 아, 여기 뭐 예. 하다 보니 그래 됐대. 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우실 텐데. 예. 아주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이해 나가시는 거 보니까 예. 배우 한 사람으로서 전 배우 아니에요. 이런 거에 관계치 않지만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또 어르신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여기 그 오래오는 세월 동안 이거 하시니까 얼마나 먼 길도 오시는데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년 전 일본이 어업 전진기지로 만들면서 동해안 최대 항구가 된 방어진. 지난 세월에 이 그 모습이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공동어 시장과 다르게 팔딱팔딱 살아있는 생선이 가득한 화로회 시장. 여기 방어진 이름에 등장하는 방어도 있어요. 깔끔하고 위생적인 모습으로 사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픈을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 보니까 여러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MBC에서 왔어요. 테마비행 기회에서.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좀 오랜만에 찾아온 거죠? 감사합니다. 어, 이거 그동안에 수리하고 네. 어, 재정비 해가지고 이제 한 2, 3개월 만에 처음 오픈을 했네요. 예, 예,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대박.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여기 뭐 방어 있네. 방어 없다 오더니만. 방어진이 방어가 많이 나가 방어진. 방어가 많이 나서 방어진? 네. 근데 방어가 요 두 마리밖에 없어? 세 마리. 세 마리? 요즘 방어가 안 잡히는구나. 잡히는데 많이 갖다는 안 돼. 아, 많이 잡히는데 많이 갖다 놓지만 있다. 그래. 어, 이거는? 요거는 감성돔. 감성돔? 응, 감시. 야, 지금 뭐 참자놈이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어. 이거는? 이거는 줄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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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첫 게장. 네.
축하드릴게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다른 집은 다 꽃이 왔는데 여기 꽃이 없어. 난 아는 사람이 없었어. 가만 있어봐. 야, 나라도 이 땅 하나에다 여기 아, 배달시켜야지 안 되겠다, 야. 아, 자, 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호진의 살아있는 화로는 다 여기 모인 것 같아요. 유쾌한 상인들 덕분에 새해부터 활기찬 기운 얻어갑니다. 싱싱한 화로, 유쾌한 상인들이 있는 화로회시장 많이 사랑 좀 해주세요. 방어진항과 마주보고 있는 작은 섬 슬도로 향합니다. 저 수평선을 바라보세요. 여러 대의 큰 배들이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오늘따라 왜 그렇게 여긴 또 뭐예요? 물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해녀들 같죠? 보세요. 띄엄띄엄띄엄. 와, 왜 이렇게 물이 또 깨끗해요? 보이잖아요. 물속에 있는 바위, 또 지나가는 물고기도 보이고 말이죠. 와, 깨끗한 데다가 파도가 거세가지고 술도 앞바다는 어종이 풍부해가지고 고기 낚으러, 시간 낚으러 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오늘따라 유독 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 봄 같아. 예? 이 술도가요, 이게 검은 그 술자예요, 검은 그 술. 검은 그 술. 예. 그래서 이 바위 구멍구멍하다 파도 치는 날에는, 바람 부는 날에는, 검은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술도라서, 술도. 술도 명파. 아, 야, 옛날엔 이 바위가요, 꼬부티트했대요. 근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밝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이 바위가 깨끗해졌어요. 애녀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숨 쉬는 소리가, 숨소리가 크게 들려요.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뱉는 소리, 그게 숨비 소리야. 숨비. 이 겨울 이 동해바다에서 이 숨비 소리 듣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해녀들이 내뿜는 소리, 숨비 소리예요. 이렇게 해파람 비슷하게. 봐봐. 파도 소리, 그 사이사이를 메우는 해녀들의 숨소리까지 슬도 앞바다는 눈도 즐겁고 귀는 더 호강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향한 곳은 방어진항 끝자락, 옛 어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성끝 마을.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길손을 따뜻하게 반겨주네요. 이 돌담은 아마 옛날에 이거 있기 전에 파도가 쳐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하도 세고 바람이 세서 이 돌담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게 사철나무를 많이 심었죠, 옛날에. 구석구석에. 담 옆에다가 사철나무. 이건 동백꽃이네. 이건 동백이에요. 네. 아주 길이 예뻐요. 배가 바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 뒤로 갈매기가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바빠요. 아주 행복합니다. 아침역에는 따뜻한 가자미 찌개와 김치볶음으로 몸을 달랬는데 지금 낮에는 커피 한 잔으로 지금 몸을 달래고 있습니다. 유독 이 동해의 햇볕이 따뜻해요. 방어진의 햇볕이 따뜻한 것 같아요. 저 멀리 수평선 위에 저 정박해 있는 배를 바라보면서,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빛나는 햇볕을 쬐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경매하시는 하시는 분들, 좀 전에 물질하시는 해녀분, 공판장에서 물건 파시고 가재미 말리는 우리 공주엄마, 많은 분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는 참 풍성해 언제 와봤죠. 그리고 아마 올겨울 이 방어진의 날씨는 참 따뜻할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와서 제가 이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요. 여긴 공장, 이쪽은 바다, 여기 방파제예요. 이 방파제 위에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시 울산답습니다. 가장 울산다운 곳, 방어진에서 만난 사람들. 골목에는 시장 아주머니의 따뜻한 인심, 슈퍼 아주머니의 환한 웃음, 항구엔 펄딱이는 겨울 바다에 활기로 가득한 곳이 바로 방어진입니다. 참 방어진 항은 참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백사장이요, 이 방어진의 이 주민들을 위한 해수욕장이래요. 여름엔 뭐 아이들, 동네 사람도 다 나와서 해석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한 울산 동구 방어진 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전 이번 여행하면서요, 아, 이 방어진이 그냥 생선 회나 먹고 관광지로 유명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방어진 사람들은 역동적이고 부지런한 그 모습에 저는 반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 한 해는 방어진 사람들 같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려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해 힘드셨죠? 자, 올해는 코로나19를 확 정식시켜버리고 예전같이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보름. 겨울의 뜨끈한 맛, 한 폭의 그림 같았던 정취, 그리고 지금의 방어진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방어진 겨울별곡. 방어진에서 얻은 이 기운이 안방까지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